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하루 빨간색 찍어주더니만 어제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섰어요. 일단 매수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있고요. 요거를 제외하면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호텔신라, 카카오, LG화학, NC소프트, 또 삼성물산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매매가 됐고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냈던 S5일은 지금 매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좀 팔았군요.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긴 한데 그 규모는 뭐 그 전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400억 원대. 카카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좀 팔았고요. 매수한 것은 일단 일반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양매수였군요. 그렇죠? 현대차와 S5일, LG화학도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특별한 매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시즌을 팔았고 그리고 매수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어요. 이 두 개가 좀 눈에 띄는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장전에 꼭 봐야 하는 기관 외국인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위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LG화학과 호텔신라, DPC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매매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인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업 재개들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양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뭐 기술적으로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좀 놀라운 움직임은 DPC죠. DPC가 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도 좋아요. 거래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요즘 뭐 저는 그 단어가 저기 그 좀 불편하긴 한데 뭐 보복 소비. 예. 누구한테 보복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어제 뭐 양산을 뽑았어요. 예, 프로포폴이 또 이 그 기록이 없어진 게 그게 또 호재를 줬을까요? 답답한 일이죠. 어찌됐든 60일까지 가면은 한번 120일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은 LG화학입니다. 계속해서 LG화학이 최근에 매수 상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반등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국면이에요. 하지만 각종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로 좀 정리가 돼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매매가 잘 많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는 이제 시클리컬한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로 이번 그 이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면 자리 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저기 그 수익을 많이 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거래 많았던 종목들은 일단 ETF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DPC가 지금 일반 종목으로는 두 번째예요. DPC 특별한 재료가 있는지 뉴스를 훑어봐도 일단 뭐 급등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 그이 찌라시성 그런 저기 그이 정보들만 있고, 그래서 투기적인 매매가 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와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해서 저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를. 그래요. 그 정도 실력이 됐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진칼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에서는 시젠이 여전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고, 초록뱀. 오우, 난뱀 싫어하는데. 근데 LB세미콘과 대아티아이, 에이프로젠, HNG. 어제 뭐 관심들이 많았죠. 스펙코, 유비케어,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가비아, 제넥신 이런 종목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에,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많고, 또이 거래대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의 중심에 와 있는 거죠. 케인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미인대화와 같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미녀보다는 사람들이 쏠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떤 변화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